일반인을 상대로 서울 강남과 인천 국제공항을 헬기로 오가는 상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헬기로는 20분 정도면 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잠실 헬기장.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시승식 참여자들이 하나둘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참여자들을 태운 헬기 동체도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헬기 상업 서비스, 이른바 헬기 택시 시승 현장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탑승 예약이 가능한데 실제 탑승 날짜보다 최소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요금이 편도 기준 인당 44만 원으로 육로교통에 비해 많이 비싸고 기상에 따라 운항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운항을 못하는 경우는 한3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날씨가 좋은 뭐 봄이나 가을, 겨울 때는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아직 국내에선 헬기 등을 이용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운용 헬기는 아직 한 대에 불과하고 대중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가 꽉 막힌 도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